추자연 씨. 아, 우효광 씨와 결혼한 추자연 씨 같은 경우는 사생결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우조연상도 받으면서 잠깐 반짝 이익을 얻었는데 본인이 좀 회의를 느끼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한국의 장서희 씨가 주연을 맡았던 아내의 유혹의 중국 버전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대본 40권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기대가 됩니다, 아주. 我已经不再是以前那个傻乎乎的林品如了. 그 다음에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얻어서 중국에서 이미 회당 출연료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선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추자연 씨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한테 직접 이렇게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정말로 중국의 시골 문화를 몸소 직접 체험하면서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튀긴 거. 그것도 막 자발적으로 본인이 먹고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자기 가정사 고백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대요. 안 이뻐볼 수가 없겠네. 네. 마, 왜 싫어? 환희 잠깐 이제 봐봐. 마마, 쟤도 다 졸라 매우는 자고 매우는 아후어. 그 외에도 정말 뭐 많은 한류 스타가 황치열 씨요. 황치열 씨. 황치열이야. 가장 단시간에 인생이 바뀐 분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옥탑방에서 정말 인생 바뀌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판 나는 가수다. 여기에 출연을 해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고.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년 동안 가장 많이 앨범을 판 사람 집계를 했는데 솔로 남자 가수는 황치열 씨인 거예요. 아, 대단해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팬들이 9억 원을 들여서 8만 장을 샀어요. 야. 왜냐? 황치열 씨가 12월 초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 기념으로 CD를 9억 원치를 샀다고요? 예, 그거를 직접 팬들이 본인들이 산 영수증을 전부 다 SNS에 인증을 올렸거든요. 저희 황치열 씨 또 저 지인 슈민트에게 들은 얘기인데 예. 황치열 씨 중국 출연료 어?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일단 황치열은 중국 가면 3억부터 출발해. 아, 아주 많이 올라 100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김수현 씨랑 이민호 씨 얘기를 우리가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군 복무 중이란 말이죠. 제대 이후, 소집 해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한류스타의 명목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민호, 김수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에겐 좋은 작품이 갈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들을 캐스팅하는 순간 중국,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판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작가가 쓰는 좋은 드라마가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